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살다 보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맘 한뜻으로 국제 난민들과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그리고 여명학교의 조명수 교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CBS 초대석에 최초로 부부를 모셨습니다. 아주 네. 특별한 부부를 모셨는데 두 분도 함께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 나오신 건 처음이시라면서요? 아, 예, 뉴스에 한 1분 정도 나간 거 외에는 네. 네. 최장시간. 네. 저희 이렇게 이제 카메라 네. 앞에 서신 네. 건데 네. 어, 두 분이 굉장히 그 웃으시는 것도 비슷하시고 밝으시고. 제 싫어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제가 이렇게 생겼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우리 사모님이 미인이십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아, 자, 두 분이 이제 탈북자 사역과 난민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건데 네, 네, 네. 두 분의 첫 만남은 어떻게 시작된 이부것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했었어요. 네. 제가 간사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예. 법률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네. 되게 그 성실하고 아. 또 책임감 있게 잘 하셔서 예. 제가 이제 또 외모 보고 반하고 또 이제 성품 보고 반하고 아 그러셨군요. 예예 네, 예. 네, 예, 예. 예. 외모와 성품 두 개 모두 합하셨었군요. 네, 그럼요. 예. 저는 그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법을 전공했는데 그 법률 사무소에 일하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간사로 저희 사무소에 네.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네네. 되게 발랄하시고 네. 에너지가 넘치고 좋더라고요. 예. 네. 마침 또 그 뒤에 제가 이 기관에 방문할 일이 있게 됐어요. 네네.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봉사활동 계속 하면서 이렇게 또 네.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부부로서 네. 네,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또 이 대표님에 대해 감동하신 게 신장 기증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런 네네, 남자라면 네네.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다면서요? 네, 그 저는 그러니까 제 이상형은 다 이제 누구나 처녀 때는 그렇잖아요. 후리눈신하고 네. 유지태 같은 그런 아 유지태 네. 예, 아, 네. 예 자막에 좀 넣어주세요. 네네네. 유지태.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이분이 네. 무슨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신장 기증했다는 얘기를 너무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머리 잘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감추려고 하거나 뭐 은근히 드러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신장을 기증을 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는 나누는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분한테는 꼭 필요한 생명의 문제고 그분이 또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었고 그래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게 맞을 확률이 뭐 1,000명 중에 2명인데 그거 맞았고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자기 믿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평생 같이 존경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기로 했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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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굉장히 결혼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저희 엄마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사위가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지 않겠냐. 건강상 혹시라도 네, 네, 또 어려울 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근데 네. 뭐 제가 아 그건 걱정하지 마라. 만약 감당해도 내가 감당할 문제다. 그리고 그냥 허락을 받았죠.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탈북 청소년 사역과 네. 또 국제 난민 사역을 함께 네.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또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요택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1년 선배셔요. 네. 이 사역에 저희 저 조교감님은 93년부터 네. 시작했고 저는 이제 9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에, 똑같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동법을 전공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필드에 나왔을 때는 이제 이미 한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계층 상승을 했고 예.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같이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 중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려 쫓겨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을 찾아서 중국에 가게 됐고 네. 거기서 탈북자들을 만나게 됐죠. 예, 예. 탈북자들의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그래서 같이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예. 조교감 선생님은 원래 이제 전공이 교육이셨기 때문에 예. 에, 탈북자 교육으로 갔고 저는 탈북자도 난민이잖아요. 네. 저 그전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중에도 탈북자와 같은 그런 난민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이렇게 외국인 난민 사역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은 여명학교, 네. 그리고 이호덕 대표님은 피난처, 네. 난민들 돕는 네. 그런 사역을 지금 함께 동역하면서 네. 하고 계시는데 일단 피난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단체 이름 자체가 네.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왠지 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직장 떠나면 이거 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단체 잠깐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계시고 어떤 네. 일 하시는 단체인지. 네. 어떤 분은 단체 이름 피난처가 뭐냐. 좀 궁상스럽다. 바꿔라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우선 피난처는 난민들을 지원하는 기독교 NGO입니다. 네. 난민 지원 기독교 NGO고요. 난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생소한데 정치적인 박해 또 종교적인 박해 예. 이런 박해 때문에 또는 전쟁 때문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체류 자격이 제한이 있잖아요. 체류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자기네 나라 정치적인 박해가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피난처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이고요. 예. 또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주거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들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NGO입니다. 예. 이제 난민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 이런 사회에서 이제 난민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뭐 유럽 국가들끼리 받지 않겠다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게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더니 네. 우리나라에도 네. 난민들이 꽤 많이 오시더군요. 네. 제가 첫 번째 보통 듣는 그 질문이 네. 난민이 누구냐 뭐 그런 질문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한 6,500만 이렇게 예.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지금 우리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이 92년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만 4천 명 난민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탈북자들을 예. 국내에 있다 그런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숫자도 지금 한 3만 2천 명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난민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보다 더 숫자가 사실 더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아직 그 점점 난민 신청이 많이 있고요. 네. 한 해에 신청하는 난민 숫자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도 난민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예. 우리나라도 그거보다 더 빠르게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 만 명 난민 신청했거든요. 만 명 이상이군요. 굉장히 네. 많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또 시행을 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아까 3만 4천 명 중에서 그리고 네. 작년에는 만 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뭐 그분들이 다 난민은 아니고요. 예. 심사를 하잖아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 800명 정도. 그리고 난민의 개념이 좀 좁아가지고 난민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난민과 유사하게 보호를 한다. 보충적으로 보호를 한다. 준난민. 그런 예, 준난민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또 1,500명 예. 이렇게 돼가지고 난민 인정되는 비율은 우리나라 4%. 그다음에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까지 합치면 예. 전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12%. 네.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통계는 난민 인정률이 27%입니다. 27%. 네, 난민 인정률 27%고 네. 그다음에 이 보충적 보호를 받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40%. 네. 우리나라 12%, 전 세계 40%. 그리고 선진국들은 난민 인정률 33%, 이렇게 보호받는 사람들 비율이 60%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네. 난민법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난민 인정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재정착 난민 제도도 시행하고 네.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의 수준들이. 그래서 희망은 있지만 아직은 조금 보호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실제로 또 이슬람권에서 많이 온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많이 있어서 네. 또 난민을 또 받는 거에서 우려의 시각도 있는 네.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독 NGO로서 피난처 대표이시니까 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2001년도 이제 9.11 사태 그리고 2011년도에 아랍의 봄 시작이 되면서 2015년, 6년 지금까지도 네. 시리아에서 계속 내전이 있고 그래서 2011년 이후로 급격하게 난민도 증가했지만 특별히 그 난민 중에서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이 많이 예.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을 출신국별로 보면 1위가 파키스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집트, 예멘, 시리아 이런 중동 국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난민의 그 문을 타고 이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난민 제도가 이렇게 악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결국은 난민 제도를 물론 잘 정리를 해서 꼭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나가야 되겠지만 네. 이 난민들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분들은 생명 목숨의 위험 앞에서 필사적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 NGO로서 교회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난민들을 예.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방인들. 네. 네. 그런 나그네들이 바로 난민들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을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네. 반드시 성경적으로 도와야 될 분들이고 네. 그리고 한국교회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네. 부분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네. 정부도 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명학교 얘기를 좀 우리 조명수 교감 선생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15년 됐고 네, 네. 우리 교감 선생님은 탈북 청소년들의 엄마다. 아. 이런 별명인데 네. 마음에 드십니까? 애들이 저는 그냥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북한에서 온 거 아니죠? 막 이렇게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감선생님. 예, 예. 남남 북녀라고 내가 미인은 미인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제가 예, 예. 저 이렇게 웃기긴 하는데 그 저희 학교에는 주로 이제 탈북 청소년들 그래서 북한을 나와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면서 가족을 잃거나 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과 북에 너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적응만 해도 어려울 텐데 과거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걸 치유하면서 보호하고 교육할 만한 곳을 이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 제안했고 교회에서는 개교회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네. 이제 난민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인구의 반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구의 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네. 허락하시면 언제 통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탈북 청소년들을 통해서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학교로 저희가 그렇군요. 개교를 했습니다. 예.
여배우 뽑은 학생들이 몇 분이나? 지금 100명 정도 했어요. 와, 예. 그렇군요. 네. 15년 사역하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아들, 딸들이 배출됐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예. 참, 그 아이들 때문에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고, 또 이제 밤에 갑자기 뛰어나가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일팀 어떤 상황이 있어요? 뭐, 죽고 싶다. 뭐 이러고 정말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이제 분노가 차는 거죠. 내가 남한에서만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모진 일을 안 겪었을 테고 우리 엄마만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아이들이 이제 또 사고를 치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뭐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해 달라고 막 깨우고 그러면 가면서 힘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이효택 대표가 가슴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아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려움도 많지만 보람도 있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그 길을 대고 계신 듯한 느낌이 참 많이 들어서 저도 행복하죠. 예. 예, 그 아이들의 고통 그리고 기도를 네. 옆에서 바로 듣고 계신 예. 것을 많이 느끼시는군요. 네. 네. 잠깐 이게 어려움 겪으시는 걸 또 말씀하시지만 눈시를 좀 이렇게 눈을 네. 잘, 것 같은데. 잘 울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호택 대표님이 많이 좀 동역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네네. 제가 그 여명학교를 하면서 어떤 네. 느낌이 드냐면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여명학교에 담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거는 되게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제도가 사실은 현상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풀려야지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잡혀갔어요. 뭐 이러면 정말 외교부도 뛰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아파요. 뭐 이러면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지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담을 넘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관련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예. 남편의 도움도 필요하고 예. 두 분 모습 보니까 아직까지는 잘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뉴스를 보기로 이 북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네. 와가지고 네네. 이제 정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네. 많고 네네. 또 학교에 편입돼서 공부하는 경우가 네. 거의 약간 80%는 네. 학교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한에 왔으면 남한 학교를 다녀야지 그래서 적응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네네. 이 아이들은 뭐 이민 온 게 아니고 사실 난민의 경험을 하고 왔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서 잡혀가기도 하고 자기 보는 데서 아빠가 잡혀가고 엄마가 이제 유린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예. 죽기도 하고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일반 학교에 가면 그 또 적응의 상처가 또 가중이 돼서 이게 폭발되거나 예, 예. 아예 더 상처받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금은 이제 모아놓고 인큐베이팅 과정으로 치유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또 그러나 또 이 남한보다 또 다른 완벽하게 다른 사회에서 네. 경험했던 게 사회 문화적으로 경험이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네,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이 네.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죽을 만큼 굶어봤고 또 국경을 넘어봤고 네, 이랬는데 네.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참 그 배고픔의 서름을 겪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구출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잡혀가면서 아, 이 사람들이 잡혀가면 어떤 공포에 있겠구나. 또 어떤 마음이 들겠구나 이런 네.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아, 그 교환 선생님께서도. 예,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베트남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럴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이 혼나면 선생님 굶어봤어요. 선생님 죽을 고비 너무 봤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면 그 나는 탈북자도 아닌데 너무 봤어. 왜? 그럼 네. 그러면서 이제 인정하는군요.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예전에는 겪을 때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웠어요. 너무 이건 심하시다. 예.
제가 이제 막 끌려가고 막 이랬을 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 결론이 이런 참담함이면 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믿어주고 예. 그리고 따라와 주는 게 그게 무기고 제 사역의 어떤 힘인 것 같아요. 예, 그런 힘든 일을 또 직접 함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교감 선생님께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또 교감 선생님께서 여명학계를 통한 비전이랄까요? 네.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또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탈북 청소년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만에 적응하기 위해서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네. 얘네들은 여기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서 태어난 애들보다 뛰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데 북한 사람들만의 고유한 특질이 있다는 거, 우리하고 다른. 아, 뭔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타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고의 영역이 좀, 사고의 경향성이 좀 달라요. 이게 70년 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사고했는데 얘네들은 의도된 대로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통일이 되면 남한 거를 그대로 북한 쪽에 이식을 해버리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또 맞지도 않고 네네. 독일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탈북 청소년들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맞는 교육 내용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일이 돼도 여명학교 어떤 모델을 좀 더 성장시켜서 북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들한테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한에 빨리 적응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통합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사실 통일 한국의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겠죠.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 또 민족의 단일성을 회복이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를 통해 어떤 뭐랄까 생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단일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명학교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도 사역이 힘들 때마다 이 사역을 정말 제대로 해야겠구나. 네, 그러면 그런 소명의식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불쌍한 아이들의 눈물을 닦으면서 그 눈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게 아니고 그 눈물을 닦으면서도 너희들한테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을 이길 만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 시대마다 그 민족을 대표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는 공녀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제시대 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네. 이 통일 시대에는 탈북하신 분들이 그걸 겪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국격을 더 높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게 짜릿하죠. 짜릿하고 제가 죽을 겁이 넘으면서 아, 내가 그 돈을 벌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려거나 명예를 추구하다가 죽으면 되게 후회가 많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언제 죽더라도 후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아닐까. 그거를 다 같이 감당하면 아, 참 기쁘게 감당하고 또 기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이 부부로서 함께 이 난민 사역 그리고 탈북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해오고 계시는데 힘들 때는 또 두 분이 서로 대화 나누실 것 같아요. 또 이 방송상으로도 말 못 하시는 그런 분도 많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방송을 빌려서 그래도 우리 난민 사역 하실 때 또 어떤 부분 또 많이 힘드셨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부분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 때 힘드셨습니까? 난민은 우선 난민이라는 말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의도 힘들어요. 전쟁이라든지 정치적 박해, 생명의 위협 이런 것을 떠나 이런 걸 피해서 자기네 나라,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없는 사람들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준다는 것도 이렇게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지만 네. 아, 답이 없기 때문에 또 짜릿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답을 찾았을 때 예. 그리고 또 답이 이미 성경에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 답을 붙잡고 조금 기다리면 사실 기적처럼 답이 나와요. 그게 그 저희 저 난민 사역의 그 비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 그 답을 이미 주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답을 찾아가는 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사역을 할 때 좀 힘든데 사역이냐? 사람들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사역이냐? 또 가정이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게 좀 조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많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우리 같이 사역하면서 또 가정에서 좋게 화목하게 계속 눈치 많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의 교감 선생님 네, 괜찮으신 거죠? 네, 네. 함께 사역자로서 또 함께 예, 부부로서 예.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 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좀 두 분 뵀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시고 네. 밝은 에너지 속에서 사역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럼에도 그 참 힘든 순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또 탈북자 사역하실 네. 때도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예전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줬을 때는 네. 진보 그렇죠. 좌익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저는 할렐루야인데요. 그랬더니 예. 자기 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탈북자를 도우니까 보수 우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좌파, 우파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저는 네. 제 마음이 달라진 게 없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땐 외국인 노동자였고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탈북자였는데 그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네, 그 프레임에 그 사람들이 갇혀서 저희들을 보는 거죠. 예, 예. 그게 좀 안타깝고 한국 교회도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난민이나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나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태어나 보니까 빈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일로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라, 같이 도와주라는 명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믿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방송이니까 이 방송을 이제 기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부부로서 얘기를 네. 하면.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제가 교사 출신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해요. 그리고 또 어필도 잘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참 그거는 그거보다 일을 잘해요. 정직하고 열심히. 법률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게 포장도 잘 못하시고 이분들이 아. 어떤 어려움들을 어필을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일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럴 때 그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잘해야 되지만 네네. 그 나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맨 아래 사람들의 격을 그 형편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난민이나 탈북자를 대우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네. 국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 일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고 네네. 저희 남편이 말 잘 못해도 진국이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 이렇게 예, 예. 도와주셨으면 아유, 좋겠어요. 예. 그러면 말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일의 시대에 네, 네, 네.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통일의 시대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난민의 시대예요. 그리고 난민의 시대 안에서 아, 어떻게 통일돼 통일해가고 화합해가는가를 우리 민족이 경험하는 우리 민족의 난민 문제가 통일 문제고 그 다음에 그 통일의 시대를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탈북자잖아요. 네. 아, 그래서 크게 이 난민 문제하고 통일 문제가 결합돼 있고 아,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네?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예. 사명입니다. 네. 아, 그리고 난민들이 주님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힘차게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두 분 인생의 동반자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그 뭐 타깃도 이 시간을 보실 것 같은데 예, 또 기도 제목 우리 이호택 대표님께서 네. 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듣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난민의 시대고 또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한국 교회가 이 일에 같이 연합해서 좋은 모델을 좀 볼 수 있도록 특히 이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런 지역을 있는 그 난민들을 주께로 안내하는 일에 교회가 협력해서 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난처가 거기에 좋은 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명숙 교감 선생님이 보충해 주십시오. 네. 분명히 어떤 어려움은 그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지금 부여되고 또 기회로 주신 난민과 또 통일 시대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가고 이제 통일의 어떤 모델은 남한식은 독일이 네. 북한식은 우리 그 베트남이 네. 그리고 남북연합은 예멘이 됐는데 네. 성령의 통일은 아직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네. 그 일을 해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역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일하시는 많은 사역자들이 계세요. 네. 난민도 그렇고 탈북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난민보다 힘들 수 있거든요. 그들이 탈북자보다 더 힘들 수 있고 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만 아시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명학교 조명숙 교관 선생님이 또 우리 사역자들의 또 현실을 좀 생각하시면서 네. 또 마음 아프셨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나로 통역하는 것들 네, 네, 네. 연합사역 네, 네. 그 부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큰 네. 관심을 갖고 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피난체 이호적 대표님 우리 여명학교 조명숙 교관 선생님 오늘 함께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부부사역 봐서 저도 행복했고 네. 함께 또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네. 더 아름다운 사역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